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BE:FIRST의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으로 찍어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메인스트림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했죠. 와, 세상에. 저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물론 중간에 영상이 플레이 되다가 저작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약간 수정돼서 지금은 좀 영상 보시기에 약간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제 의지대로만 이렇게 다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유튜브 세계가 이렇게 복잡해요. 저는 이제 BE:FIRST라는 그룹을 메인스트림이라는 곡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도 제대로 몰랐었고 과거에 어떤 곡을 발표했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BE:FIRST의 팬분들이 막 추천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또 힙합 음악을 얘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걸 좀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제 곡 중에 하나가 여기 밀리빌리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2022년 11월 30일 공개된 그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BE:FIRST의 팬분들이 아마 많이 좀 유입이 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추가로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밀리빌리 요거는 보니까 스카이하이가 여기 작사가 되어 있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봤는데 뮤직비디오는 없지만 거의 뮤직비디오에 준하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진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였고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케이팝 리액션 유튜버들과는 약간 좀 특성이 달라요. 이제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힙합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 좀 큽니다. 물론 제 의견,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채널이라서 제 의견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FIRST의 밀리빌리 스페셜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지금부터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 채널이 좋은 점은 이렇게 한글 자막이 참 잘 돼 있어. 자, 지금 보면 90년대 힙합 패션 스타일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 이게 비트 전개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바이브적인 면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 일본 힙합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즐겨 듣다 보니까 생각하는 일본의 제가 좋아하는 이제 힙합 그룹 중에 데리야키 보이즈라고 있는데 데리야키 보이즈가 그 피처링의 버스타 라임즈랑 퍼렐이 참여한 Jack O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거 꽤나 좋아하거든요. 비트를 또 퍼렐이 만들었기도 하고 약간 그 전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 멤버분 안에 스웨셔츠에 후브이더라고요. 와, 이런 어떤 추억의 브랜드 의류들을 어떻게 다 가져온 거지? 이분은 심지어 러프라이더스 절지를 입고 있어. 확실히 일본은 뭐 스트릿 패션이라던가 힙합에 관련된 뭔가 빈티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진짜 구하기 힘든 거. 그런 게 일본엔 진짜 많은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곡 자체가 뭐 일본에서의 어떤 힙합은
사람들이 좀 한국보다는 관대하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막 대중적인 곡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그룹으로 스카이하이가 뭔가 실험적인 시도로 은근히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편의 영상을 보니까 그랬어. 무브먼트도 제가 뭐 춤을 잘 모르지만 막 되게 에너제틱하고 다이나믹한 느낌들이 있어요. 저는 일본의 남자 아이돌들은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거든요. 약간 그거 같다. 저는 흑인들이 출연하는 영화들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크리스 브라운도 출연했던 영화 중에 그 댄스 영화가 있어요. 스톰 더 야드라고. 약간 스톰 더 야드의 그 댄스 배를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의 아웃핏으로 착장을 하고 약간 스톰 더 야드의 어떤 그런 춤추는 그런 구도? 연출 같은 거를 내가 봤을 때는 영향을 받아서 만든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봐봐, 올란도 매직 자켓에다가 저 식서스 바시티 자켓 저런 거 봐봐. 야, 저런 거 찾기 되게 힘들 텐데. 아, 근데 진짜 저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제 기준에 있어서는 이 곡이 실험적이에요. 저는 힙합을 많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이브의 곡이 오히려 좋지. 그리고 또 놀란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이돌 그룹이라면 제작사 입장에서 세일즈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바이브의 곡으로 곡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찌했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잖아요. 미국 본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브의 곡이 사람들한테 통하는 게 아직까지는 한계가 약간 있어. 아웃핏이 너무 좋다. 특히나 아마 오래된 빈티지 의류들을 저렇게 코디해가지고 퍼포먼스 비디오 만드니까 무브먼트가 장난 아니야. 그게 있잖아요. 힙합은 오히려 스키니하고 핏된 그런 의류를 입고 춤을 추면은 멋있는 음악이 아니라 루즈한 옷을 입고 춤을 춰야 멋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벌랜드 부츠 신고 막 뭐 필라델피아 식서스 바시티 자켓에다가 러프라이더스 저지 입고 퍼포먼스 하는 것 자체가 연출도 진짜 착장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 티가 나. 멋있는데 퍼포먼스?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발과 손뼉의 발소리와 손뼉의 소리로 뭔가 리듬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진짜 인상적이었어. 예전에 리복 광고에서도 앨런 아이버슨이 그 농구공 드리블하는 소리로 비트가 나와서 이렇게 광고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이거 뭐 되게 멋있는데? 냉정하게 봐도 멋있어요. 일본에도 좀 이렇게 힙합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 아이돌들이 있네요. 저는 이런 뭐 음악적 퀄리티를 얘기한 건 간에 그냥 이런 시도를 아이돌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는 좀 높게 생각해요. 멋있다고 생각해. 이거 제 생각인데 한국에서 말이에요. 아이돌들이 힙합 하려고 하면 제작사 입장에서 좀 걱정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긴 해. 흥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물론 한국도 쇼미더머니 때문에 힙합이 한때는 차트를 지배하는 음악 장르가 되긴 했지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힙합이 K-POP을 점령하려면 완벽하게 점령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지금은 오히려 한국 힙합이 전 예전보다 좀 뜨거웠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탓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돌들한테 힙합을 그것도 뭐 대중 친화적인 그런 팝 지향적인 막
이모셔널한 막 그런 힙합 막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드하고 빡센 거 보여주는 게 너무 그게 멋있는 일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게 많은 버짓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실현 가능할까 했는데 아 이걸 또 보여주네요. 저는 그래서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확장 제가 얘기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90년대 바이브의 그 루즈한 아웃핏으로 착장해가지고 댄스 퍼포먼스 한 거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아이템을 보면 알거든요. 어릴 때 제가 즐겨입던 아이템들이기도 하고 어디서 공수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제가 뭐 이전 비디오에서도 말했지만 어쩌면 저는 편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아이돌들은 되게 부드럽다 막 강렬한 느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강렬한 느낌 분명히 있었고 뭔가 제가 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기 안무나 연출하는 느낌이 제가 즐겨봤던 영화인 영화 스톰드 야드의 그 댄스벨을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를 좀 참고해서 만든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저 일본 힙합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냥 저는 뭐 이런 시도 한다는 것 자체 힙합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존중받아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나라를 떠나서 아시아는 아직 힙합이 메인 장르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됐든 힙합에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무브먼트 자체를 저는 되게 존중하는 편입니다. 진짜 멋있는 비디오였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